안녕하세요. 알렌 코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금 근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근시는 무엇일까요? 근시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근시가 있는데, 황금 근시라는 것은 일반 근시와는 조금 다르게, 근시의 진행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약간 이제 약근시라고 볼수 있는데,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기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글도 잘볼수 있고 또는 신문이나 휴대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근시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경을 껴줘야지 이제 먼 곳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생활할 때는 전혀 안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고 단지 이제 멀리 볼때 또는 이제 일을 할때 이제 운전이나 중요한 멀리 봐야 될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경을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 황금 근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생활할 때는 이제 안경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노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눈이 노화가 되면서, 이제 안경을 벗고서도 이제 가까운 곳이 잘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돋보기 안경을 낀다든가 또는 이제 돋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돋보기도 이제 안경과 동일하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돋보기 도수가 점점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반 안경을 끼고 이제 돋보기 안경을 끼고 이제 보더라도 이제 점점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도수를 올려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황금 근시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제 라식이라든가 이런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 황금 근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분들은 또 이제 근시 노안이 오게 되면 돋보기 안경을 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라식 수술을 안한 사람인데 이제 황금 근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돋보기 안경 없이도 이제 편안하게 책도 읽고 일반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제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돋보기 안경을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라식 수술하기 이전에 눈 검사를 충분히 할때 본인이 황금 근시인지를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아니 인지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불편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제 라식 수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술은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술을 한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식이 전혀 문제가 없고 좋기만 한 거라면 모든 사람들이 라식을 하겠지만은 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곳곳에 눈에 보인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라식을 하게 되면 황금 근시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황금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라식을 굳이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노안이 왔을 때 이제 돋보기를 껴야 된다는 그런 추가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이제 병원이라든가 안경점에 가셔서 충분히 자기 본인 시력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책이라든가 휴대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황금 근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근시를 유지하기, 그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황금 근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황금 근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